장의모입니다. 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앉혀놨는데요. 조청을 진하게 따려서 갱엿을 만든 다음에요. 그 갱엿으로 엿을 만들거든요. 밥을 해서 엿기름 가루와 이렇게 섞어서 이제 삭히는 중입니다. 제 엿기름 가루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믹서기에 갈은 거고요. 6시간 이상, 한 8시간 정도 삭힌 다음에 식혜를 삭혀서 물을 짜는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끓이면은 조청이 됩니다. 이렇게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는 거는요, 농도가 많이 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것도요, 좀 더 따려야지 조청이 됩니다. 검은빛이 돌 때까지 따려야지 갱엿이 됩니다.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에 꼬리가 있죠? 딱딱하게 굳어있거든요. 여기 딱딱하게 이제 굳었거든요. 진짜 고생스럽거든요. 그냥 조청까지 만들어서 드시고요. 불은 껐고요. 이렇게 고드름처럼 딱 굳어갖고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이게 이제 많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엿기름 가루 500g가 해도 이제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옵니다. 뜨거워서 장갑 끼고 해야 됩니다. 온도가 높거든요.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굳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요. 조청을 따려서 굳힌 그 단단한 그 갱엿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를 말랑말랑하게 녹여야 되거든요. 주물 넣어서 공기를 넣어서 하얗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해야지 그 엿이 나옵니다. 이 엿 만드는 거는 아주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 한 4~5살 때 아닌가 더 어렸을 텐가 제가 그때 엿 만드는 거를 그때 본 기억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음식 만드는 기억력은 오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 잊어버리고 계속 기억이 남거든요. 요거를 말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뭐 끓이거나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물엿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판입니다. 여기 전기장판에다가 이렇게 덮어 놓겠습니다. 이거는 옛날에는요. 그 엿 만드는 공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커다란 드럼통 있죠. 드럼통에다가 갱엿을 넣어서 이불을 덮어서 아랫목 따뜻한 데다가 놔뒀다가 이게 말랑해지면 꺼내서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잡고 당기고 이런 식으로 늘렸다 늘었다 하면서 엿을 만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물론 이제 기계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다 손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과정을 너무 잘 아는 거는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에 엿장수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많이 봐서 잘 압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그게 역마살이 있어서 한 군데 오래 계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떠돌아다닐 때마다 직업을 하나하나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다니셨는데요. 저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우리 아버지 옆 앉아서 옆 하는데 그 옆구르마에 앉아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엿을 빨아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저희 아버지께서 어떤 때는 또 직업이 기타 만드시는 분으로 바뀌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기억에 또 어떨 때는 가야금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부산에서는 고기를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직업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저희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의 원래 직업이 뭔지. 저희 어머니가 시집갈 당시에 저희 아버지의 직업은 치기공사였다고 합니다. 시집을 갔는데 가보니까 직업을 노다지 바꾸더라고 고생하신 어머니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우리 아버지 안 닮아서 역마살은 없고요. 오히려 방콕을 좋아합니다. 집콕을 좋아하고 방콕을 좋아하고 어디 나가는 거를 진짜 안 좋아합니다. 집에서 음식 만들고 또 손으로 만드는 거는 다 좋아합니다. 조물조물 그러니까 수공예라든지 만들기, 뭐 바느질, 뭐 재봉틀 돌리기 제가 시험 칠 때 조리사복, 앞치마, 모자 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시험을 치러 갔었습니다. 얘기하는 동안에 이게 조금 말랑해졌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아주 쉽게 늘어질 동안 좀 더 놔두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묻어놨는데요. 이렇게 많이 물렁해졌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쭉쭉 늘어날 정도로 묻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온도를 조금 더 이렇게 더 따뜻하게 해서 묻어 놓겠습니다. 이제 물렁물렁해졌습니다. 엿을 만들려면은요, 종이는 다 떼내고요. 자, 이제 이거를 주물러야 돼요. 근데 그 가위에 하얀 게 밀가루거든요. 엿에 묻어 있는 그게 밀가루입니다. 밀가루인데요. 이거를 아우 찝찝하게 밀가루를 어떻게 먹어라고 생각하시지만 밀가루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 생살 있죠? 생살도 드셔도 됩니다. 밀가루도 곡식이기 때문에, 곡식을 갈아 놓은 거기 때문에요. 드셔도 됩니다. 이거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엿 속에 있죠? 그게 공기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얗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밀가루가 하얀 게 아니고 벌써 색이 달라지죠? 자, 이렇게 늘었다 땡겼다 하면서 공기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딱딱한 갱엿이 아주 부드러운 엿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하다가 다시 굳어지면은요, 또 다시 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또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손에 밀가루 발라가면서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어려서 이거를 보고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기억을 하니까 늘렸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근데 쉽진 않습니다. 이게 좀 딱딱해요. 근데 이렇게 계속 합니다. 어느 만큼 하냐면 하얗게 될 때까지, 엿이 하얗게 될 때까지 합니다. 이게 만들면서요, 손이 아팠었는데 장갑을 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물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스레인지 불을 약하게 이렇게 해놓고요. 자, 장갑 끼고 이렇게 이렇게 자꾸 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걸 기계로 하던데 옛날에는 다 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불 앞에서 색깔이 점점 하얘지니까 신기하죠? 이 정도면은 저는 이제 눈을 보니까 된 것 같은데요. 한 30분 이렇게 했더니 땀이 줄줄 흐릅니다. 이제 다 됐으면은 이렇게 길게요. 이렇게 엿가락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엿가락으로 잘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입 크기로 자르겠습니다. 아직은 말랑하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식으면 됩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만든 조청으로 하면은 진짜 옛날 맛 나네요.